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무프들을 찾아볼 거예요. 구독! 오, 뒤쪽에 폼니가. 어, 이거 폼니 변신할 수 있는 건가? 무프들을 찾으면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레거사! 라가타라고도 부른다던데? 전 라가타로 불러줄게요. 오, 여기 뭔가 귀여운 무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탈출문을 눌러주면. 오! 여긴, 추상화된 친구인가요? 요 카우프몽? 맞니? 발견했대요. 이건 미디엄. 다른 캐릭터는 없을까?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겠죠? 여기 나갈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게임 방법은 알겠습니다. 숨겨진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의 캐릭터들을. 여기 잭스. 이거 엄청 쉬운 거잖아. 이렇게 안 숨겨두고 그냥 세워두면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위쪽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 숲속에도. 여기 잭스 찾았었는데. 너는 친구였구나. 그렇군요. 변신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우와, 폼니다. 귀여운 폼니. 이것도 엄청 쉽게 서 있었잖아. 그렇다면 모프를 변신을 해볼게요. 이거 폼니 귀여우니까. 이거 내가 찾았다는 거겠죠? 여기. 우와! 아, 엄청 예쁘다. 오, 캐릭터가 꽤 퀄리티 있잖아. 마음에 들어요. 귀여운 폼니로 찾아보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변신하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쪽으로 가보자. 제가 아직 둘러보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 다른 캐릭터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은 가봤고. 친구야, 혹시 찾은 캐릭터가 있니? 버블도 있나봐. 버블은 어디 있을까? 여기 길로 가봅시다. 저기 케인이 있다. 케인 발견. 역시 쉬운 거였군. 저렇게 밖으로 드러난 것들은 엄청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긴 미끄럼틀 타는 데다. 여기에 캐릭터 있다. 갱글. 이 우는 가면 미끄럼틀을 타면 찾을 수 있군요. 물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높이 점프 된다고? 안돼, 부딪혔어. 어지러워. 친구들아, 나도 찾고 싶어. 라가타를 얻고 싶다고. 이거 한 칸씩.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프 맵이었군요. 저거 저렇게 높이 올라가면 겹치지 않게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괜찮구나. 세 번은 뛰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에 도착했습니다. 여깄다. 만났어요. 역시 하드. 어렵게 찾은 캐릭터입니다. 라가타 무프까지 발견했어요. 배를 몰아라. 이거 어디 안 가나? 출항하지 않는군요. 또 어디로 가보지? 제가 안 가본 곳이 있을까요? 이쪽도 가봤고. 여기 길은 안 가본 것 같아요. 저기 주사위가 보인다. 저 주사위는 어디로 이동되는 걸까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봐야겠죠? 어디 동굴로 내려왔어. 여기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언가. 점프맵인가? 이거 밟고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오리도 보이고 빛나는 별들이. 저기 있다. 주불인가요? 좋아. 이것도 좀 찾기 어려운 거였다고? 이동돼서 오면 어렵군요. 여긴 어디로 이어진 걸까? 이 위쪽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저 주불도 가질 수 있는 건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저 위쪽으로?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여기 폼니? 글리치 폼니다. 굉장히 멋진 걸 얻었잖아. 그렇다면 변신해봐야죠. 이게 아래쪽에. 여기 있다. 변신! 글리치 됐어요. 구해주세요. 이 폼니도 엄청 특별하고 멋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게 닿질 않네. 저건 그냥 꾸며진 걸까요? 캐릭터가 아니려나? 캐릭터면 이름이 써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한 번에. 닿지 않아. 점프가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고 가야겠다. 여기? 올라가서. 이 글리치로 다니니까 좀 복잡하군. 다시 폼니로 변신. 엄청 귀엽기 때문에 오늘은 폼니로 다니겠습니다. 점프 올라가서. 여기. 또 떨어졌어. 이런 데서 떨어지면 안 돼.
자, 가보자구. 이 동굴 안에도 아까 캐릭터 말고도 다른 캐릭터가 있을 것 같은데. 조건 그냥 장식되어 있는 건가? 여기서 점프를 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뛰어봅시다. 이쪽으로? 여기에서? 안 돼! 안 닿잖아. 나도 갖고 싶다고. 다른 무포들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가 못 찾은 캐릭터들을 찾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봅시다. 갖고 싶어. 어디 있는 거야? 폼니다. 쌍둥이 폼니들이. 일단 나가봅시다. 다른 곳에 또 캐릭터가 있을지 찾아볼게요. 이쪽에? 오, 넘어가야지. 없어 없어 없어. 저쪽에 또 서커스장이 있다. 저기도 가봐야겠죠? 친구들이 가는 곳은 따라가는 거야. 분명 길을 안내해줄 거예요. 얘들아, 나도 같이 가. 여기도 오, 케인이다. 여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겠죠? 어디지? 다른 곳이다. 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군요. 저 문들을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오나 봐요. 당연히 이쪽 눈 내리는 곳에도 있다 있다. 이건 뭐지? 산타폼니 이벤트래요. 겨울 이벤트로 나온 건가요? 산타폼니 귀여우니까 입어봐야지. 오호호,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도 색깔이 잘 어울렸는데 이렇게 산타 모자를 씌워놔도 귀엽군요. 마음에 들어요. 여긴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건가? 뭘 주셨죠? 저 코인을 줬나봐요. 여기는 어디로 가봐야 될까? 다 찾은 건가? 이 문으로 안 나가고? 케인이 어딜 가는 거지? 여기 점프맵이 있었다. 얼음을 밟고 이 점프맵을 하면 저 끝에 캐릭터는 없는데. 왔어요. 준다. 아이스 킹어. 킹어도 얻을 수 있는 거군요. 저쪽은 이벤트였나 보다.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다른 캐릭터들도 빨리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위쪽에 킹어가 보이는데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원래 폼니로 바꿔야겠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좋아. 이제 가보자. 저 위쪽엔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운행을 안 하니까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관람차 타는 거 좋아하는데 친구랑 앉을 수도 없고 혼자 탈 수도 없고. 뒤쪽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점프가 안 돼요. 안 올라가진다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쪽 가까운 곳에서 저길로 점프. 여기 계단처럼. 되겠다. 안 돼. 떨어지기 싫은데. 다시. 안 돼. 아이, 나무를 다시 타고. 생각보다 쉽지 않군요. 여기 점프. 드디어 킹어를 만났습니다. 아주 어렵진 않은 거라고? 저 눈 길에도 뭔가 있을까요? 가봐야겠어. 이 위쪽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넓네요. 그래도 숨겨진 모프를 찾아야지요. 나무를 타고 가봅시다. 여기? 됐다. 여기 둘러서 갈 수 있나 보다. 제가 그렇게 눈 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아까 왔던 얼음이다. 이쪽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진 않을까요? 여기 힌트도 있었구나. 그래, 이 주사위 있는 동굴에 있다고 했는데 또 못 찾은 게. 저는 이건 찾았죠. 그래, 이렇게 찾은 친구들은 소유가 돼 있으니까 변신도 할 수 있고. 카우프모 못 찾은 거. 이쪽 텐트 뒤에 숨어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힌트를 한 번씩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맞아, 이거 제일 꼭대기에서 제가 찾았죠. 그치, 요거 아까 동굴에서 발견한 거고. 이 글로잉크를 찾으러 가볼까요? 얘도 아까 찾았죠. 그리고 어려웠던 글리치 폼니도 찾았습니다. 요거 또 버블 찾고 싶은데. 버블을 찾으려면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가봅시다. 텔레포트를 해서 찾아야 하니까. 이쪽에서 블럭이라고 했는데 어떤 블럭이 버블일까요? 저기 색깔이 다른 블럭이 하나 있어요. 얘인가? 어디야? 우와! 찾았다. 이거 버블. 그래, 하드보다 더 높은 레벨이었을 거야. 이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나왔다. 버블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우프모가 어디 뒤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찾으러 가봅시다. 어디지? 저쪽인가? 가자!
저 텐트 뒤쪽에 숨어 있다고 했으니까 안에는 들여다봤고 바깥으로 돌아볼게요. 어, 여기 상점이 있잖아. 이거 제가 얻은 걸로 살 수 있는 거죠. 오, 코아랑 타코 치즈버거. 어, 인형 귀엽다. 곰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이 어때요? 이거 따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코인샵에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으러 가볼게요. 어디 있는 거야? 카우프노를 찾으러. 어, 저기도 뽐니다. 다들 뽐니로 변신해서 찾고 있구나. 이 뒤쪽에 숨어 있을까요? 과연? 오, 보인다 보인다. 여기 있다. 카우프노 발견. 좋아. 이런 뒤쪽에도 숨어 있군요. 오, 좋아. 이렇게 캐릭터들을 찾다 보면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아까 탑 글로잉크를 찾으러 다시 왔어요. 여기 위쪽으로 막 길이 연결돼 있던데 따로 내려갈 순 없는데 이쪽에 있다.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왜 점프가 안 되는 거야? 저 스프링을 사면 될까요? 점프 코일? 점프 코일이 있어야 얻을 수 있을지. 저기 어, 스타 글로잉크 있는데 알려주고 가지. 어떻게 갖게 된 거니? 나도 닫고 싶어. 이쪽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친구가 알려주진 않을까요? 말로 안 해서 안 알려주는 건가? 나도 갖고 싶어. 눈에 보이지만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쩔 수가 없다. 혹시 스타 글로잉크를 찾으신 분은 알려주세요. 또 캐릭터가 숨겨진 데가 어디 있을까요? 변신해보자. 여기 주블로. 짠. 제가 찾은 캐릭터들로는 변신할 수 있어요. 카우프모. 오, 글리치 돼서 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네요. 여기 오, 글리치된 약간 시카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오, 여기 라가타는 엄청 귀여워요. 오, 마음에 들어. 예이, 어, 점프할 때도 이렇게 하네. 잭스 옆에서 같이 서 있어봤습니다. 요거 찾기 힘들었던 버블. 버블도 너무 귀여워. 오,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리치 뽐니. 오, 도와주세요. 탈출하고 싶어요. 어, 산타 뽐니다. 너도 많이 찾았니? 아직 못 찾은 캐릭터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직 못 찾은 무프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